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침 맞고들 뭐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또 밤 늦게까지 또 침을 맞고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졸고 또 10시 예배에 나와서 졸고 그래서 그냥 침 맞고 가서 푹 자고 그냥 낮 예배에 졸지 말자는 것도 있고요. 또 침 맞으면 또 피곤합니다. 밤에 또 아침에 일어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깔끔한 예배를 드립시다. 어제도 막 보니까 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니까 막 조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뭐 일도 하고 오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 신앙생활이요 참 쉽지 않습니까? 저는요 엄청이 기쁘거든요. 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지만은 우리 천국에 간 우리 성자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미안한 마음이 왜냐면 그 아프다 할 때 빨리 병원에 못 데리고 간 것도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고 또 그 6학년까지 고거 살다 가는 거를 한 번도 배부르게 밥을 못 먹였던 것이 마음에 걸리고 동생들은 애기들이라고 그래도 좀 건더기를 좀 주고 우리 성자는 크다고 국물만 줬던 그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가 엄마를 전도해 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엄마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 겨 들어가는 목소리 그 아주 꺼져가는 목소리 있는 힘을 다 해서 엄마를 전도하느냐고 이마에 콧잔등에 이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송글 그렇게 내가 애를 태웠어요. 엄마가 교회를 간다라는 확신을 받으려고 한 소리를 또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이렇게 한번 불러놓고 힘을 또 모았는지 약속해 또 힘을 모았는지 천국에서 만나 들릴뚱 말뚱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우레기가 임종식까지 엄마를 끝까지 전도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중심으로 사냐면 우리 성자가 숨을 거두면서까지 엄마를 전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멀쩡하니까 더 전도를 열심히 하자.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역전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그저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간다고? 아줌마는 어디까지 가요? 나는 서울까지 가요. 그러면서 내 가방에는 항상 간식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피로회복제인데 하나 잡수실래요? 아이고 먹어도 돼요? 예 잡수세요. 나 하나 까놓고 이렇게 하나 드리면은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항상 건빵하고 박가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집은 택배를 많이 보내니까 김치를 다 담아서 택배로 많이 서울로 어디로 막 파니까 저는 돈을 벌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선교생을 37년을 하면서 누구 보고 선교비 좀 한번 도와달라고, 아우 지금 선교사가 얼마 얼마를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돈이 모질르다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한 번도 청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를 읽고 제가 선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저 그 바울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쑥도 임절미도 봄에 쑥을 뜯어가지고 쑥을 많이 넣으면요 방앗간에서 기계 버린다고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만 원 한 장만 더 주면요 얼마나 임절미를 쑥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맹글어 주는지. 그렇게 가지고 얼려가지고 택배료도 보내고 또 떡을 만드는 날은 또 직접 또 가질러도 오고 그렇게 가지고 저는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한 번도 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얼마 보내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늘 보고를 하니까 우리 부지런하게 삽시다. 오늘 제가 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면서 저 문짝으로 바깥이 좀 봤어. 그 손바닥 반한 그 바닥에 그 풀이 뭐여 그게. 누가 좀 깨끗이 좀 메고 그런 공터에다가 좀 모래도 좀 심어서 좀 먹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한번 지하에 갈 때 한번 봐봐요. 바깥이가 얼마나 지꺼분한지. 그냥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은 이제 시내가 저렇게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시골이었잖아요. 우리는요 풀을요 구경을 하려야 풀 구경할 새가 없었어. 이 벙어리가 하도 풀만 나면 메고 깨끗이 해놨고, 그리고 그 교회 마당을 논에 가가지고 찰흙을 파다가 반죽을 해가지고요 손바닥으로 문질렀어요. 손바닥으로 한참 교회 마당을 손바닥으로 문질르다가 보니까 뭐가 뿔긋뿔긋한 게 있어. 흙에도 빨간 흙이 있었네. 그리고 자꾸 하니까 더 진해져서 손바닥을 봤더니 맥질하다 내 손바닥이 닳아가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내가 먼저 합시다. 내가 열심히 합시다. 누구에게 빌 것도 없어. 그냥 요 손바닥만한 데 그거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냥 묵히지 말고 봉숭아라도 쫙 심어봐.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이 봉숭아라도 분꽃나무라도 갖다 쫙 심어보면 신기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우리 귀는 이 교회에서 이 큰 길가까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딱 괭이로 읽어가지고 국화 한 줄, 그리고 봉숭아꽃 한 줄, 또 코스모스 한 줄 쫙 심어놓으면요 교회 장로님이요 그걸 다 뽑고서 거기다 콩을 심어. 그럼 내가 또 어떻게 콩을 다 또 캔에 뿌리고 또 심지. 그렇게 아주 그냥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도 신혼 부부들도 꽃이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요 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고 갔어요. 우리 부지런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불을 끄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냥 어디 예배만 마치면 벗어나는 스위치를 가서 불을 탁탁탁탁 끄는 거예요. 애끼려고. 할렐루야. 애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합시다. 맛있게 합시다. 보람있게 합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앉아 있는지 이것만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도 우리는 행복하고 얼마나 그 기쁜지요. 우리 기도는 아직도 지하에 있어요. 아직도 지하라서 예,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저희 기도원에 오면은 아이고 지금도 기도원이 지하요. 이게 어때서요? 이게 어때서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유 그래도 좀 지상으로 올라와야잖아. 아닙니다. 나는 지하라도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원을 시작할 때는 소 외양간을 빌려가지고 소똥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모래를 깔고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옆에는 가마니 그거 이 집 저 집 안 쓰는 가마니를 얻어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기도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궁둥이가 축축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습기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지하라 좀 공기는 탁하지만 뭐 공기청정기 뭐 이렇게 놓고 하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원이 좁아가지고 그냥 막 청청청청청 앉아있고 막 청청청청 앉아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 지금은 와가지고 절 보고 하는 얘기가 아 부럽다. 정말 부럽다. 우리 기도원에는 개미새끼 하나도 안 오는데 여기는 웬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잔뜩 오냐. 이제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잘 짓고 빚을 져가지고 건물을 잘 짓고 빚을 져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는 모 교회가 있잖아. 기도는 잠깐 다녀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병 들지 말고 그저 한번 기도원에 오면 거기에 뭔 생명이 있는 듯이 그렇게 목매이지 말고 내 본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댕기면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 아주 아주 싫어하거든요. 저는 원칙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그거 참 이쁘네요. 어서 샀어요. 입술 색깔도 이쁘네요. 어서 샀어요. 신발은 어서 샀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마라. 그거는 사오라는 얘기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뭐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이 37년이라는 세월을 기도를 운영한 거는 어느 때는 우리 목사님한테 따끔하니 눈물 날 정도로 혼나기도 했고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경고도 받았고 어느 때는 권면도 받았고 어느 때는 그 모질학스러운 책망을 받았기에 오늘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하지 말라고 간증만 하라고 막 그 간증 다 해도 죽을 때까지 못다 하고 죽을 건데 어째서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앉아있냐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 이후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는 목사님의 책망으로 이만큼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의 책망에 생명이 있고 목사님의 권면에 진리가 있고 목사님의 지적에 우리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혼날 때는 눈물이 쏙 빠지고 내키고 그저 귀 뚫고 들을 수 없는 그 책망 그 경고장
엄청난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저는 주의 음성이라 항상 믿고 살았어요. 목사님의 저 책망은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 목사님이 권면하시면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나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거슬르거든.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구나. 내가 저 설교를 들을 만한 그러기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우리 빨리 우리 회개하시고 내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빗대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공부 제일 못한 사람, 2학년 1학기 중퇴한 사람, 키가 크냐, 얼굴이 이쁘냐, 말을 잘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그게 누구요? 나지. 그런데 다 맞아요. 못 배운 것도 맞고 공부를 안 한 것도 맞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 말도 잘 못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뻐. 키가 크냐, 얼굴이 이쁘냐, 말을 잘하냐, 배운 게 있냐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게 누구요? 나지. 그냥 주여, 주님, 저 말씀이 내 귀에 찰떡이로 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이 천국의 음성으로 들리나이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항상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신앙생활하기가요 얼마나 쉽고도 즐겁고도 아름다운지. 제가 늘 우리 천국에 있는 성자 보고, 성자야, 하룻밤을 자면 너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하룻밤을 자면 너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단다. 내가 이제 엄마가 30대에 너를 천국을 보냈는데 엄마가 벌써 70이 돼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갈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라면 그저 어떻게 하면 전도 한 명이라도 더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이라도 더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뭐 좀 할 일이 없는가? 나의 소망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풍성하나 말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은, 우리를 입에서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아파트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명품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내 새끼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우리는 귀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관을 바꿉시다. 우리는 신앙관을 정말로 바꿉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붙들고 우리 신앙에 성공합시다.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승리요 성공합시다. 제가 이렇게 살고,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 집회에 이 좀 부탁하시려고 저희 기도원에 오셨고 아마 저희 방에도 들어오셨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바빠서 그랬는데요. 그냥 사는 거요. 깨끗하게 씻고 닦고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이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자는 말씀만 붙잡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품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심령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보혈의 피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십자가만 붙잡고 산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우리의 성도님들이여, 주 안에서 우리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삽시다. 남의 집 돈 많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집도 고민과 걱정이 있어. 없는 사람들도 고민과 걱정하는 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만큼만 살아. 그냥 100원 있으면 100원 그 안에서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고, 말라고 1억짜리를 쳐다보고 시험 들어? 그리고 왜 남편을 박박 긁어? 우리는 언제나 저 큰 평수로 이사하냐고? 작은 평수에서 흥부처럼 살면 되는 거요. 큰 평수에서 놀부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만큼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요. 아파트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안 나와도 천막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오면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고 우리는 축복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주시는 만큼에서 감사히 사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죽도록 다녔어요. 목숨을 걸고 다녔습니다. 애들 아빠가 예수에 미쳤다고 네 년만 교회 안 다니면 집안이 다 편할 텐데, 네 년만 교회 안 다니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네 년이 예배당을 댕겨가지고 집안이 날마다 시끄럽다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애들 아빠가 나갔다 집에 왔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러주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에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네가 이만큼 교회를 댕겨줬으면 그때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는 거 있죠. 우리 성자가 죽었을 때 목사가 와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네가 이만큼 교회를 댕겼으면 그 값어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갖다 주고 목사한테 이 봉투 하나를 갖다 주고 교회를 그만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안 갖다 드릴 일이 있어 갖다 드리라고 봉투 줬는데, 그래서 봉투를 갖다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게 웬 봉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만큼 말을 못할 때니까 교회에 댕겼으면 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자 장례식 치러준 값 다 했다고 이거 뭐 목사님 드리고 교회를 그만 댕기라고 해서 그냥 준 거니까 목사님 받으시라고. 그리고는 뭐 목사님 드리고 지금도 교회 다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피파기 이제 막 몰려옵니다. 수고한 대가를 줬으면 되지 왜 지금도 얘 그 지랄로 교회를 댕기냐고. 그러거나 말 같지 않으면 말 대꾸를 안 해주면 돼. 할렐루야. 너 진짜는 미쳤어? 응? 그때 내가 돈 수급이 줬잖아. 그리고 너 교회 내가 그만 댕기라고 했잖아. 그래도 뭐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 저쩌다 어쩌다 말할 필요가 없어.
지랄하던 말던 내버려 두는겨. 그랬는데 그리고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말 못하는 세월이 너무 길으니까 가는 기가 오는 거예요. 아주 가늘하게 들려. 근데 말문이 열리니까 이제도 귀도 열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뭐 벙어리가 말 못하면 뭐 귀도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누라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면 기뻐해야 돼요. 어? 지랄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말문이 열려가지고 밥 드세요. 밥 잡수라고. 밥 잡수세요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 혀가. 밥 드세요. 병신 육가박 앉았네. 밥을 먹으라고 말을 해도 병신 육가박 앉아있대요. 말하는 게 육가박 앉아있다 이거요. 그러고는 말고는 달마다 성전에 나가서 아버지 말 좀 더 빨리 잘하게 해주세요. 말 좀 더 빨리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줄기에 거울을 놓고 3년을 놨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침을 놓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침 맞고 병이 고쳐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침을 놓고 20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또 침자리를 보여서 침을 놨는데 하나님 빨리 하나님 말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를 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자꾸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 그득하게 해줬대요. 내가 아버지 그림을 그렸다나요. 아버지 제가 연필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전도지 갖고 막 뛰어댕기는 그 모습을 막 공책에다 그려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좀 되게 해줬대요. 이렇게 좀 되게 해줬대요.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칩시다. 그래서 침 맞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침 맞고 막 깜짝 놀랐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그리고 침 맞는 거 남 참견할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한 20분만이라도 1대1로 교통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는 세상 침이 아니라 아버지가 침자리를 보이셔서 놓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꼭 좀 고쳐주세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 꼭 좀 고쳐주세요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하시면서 2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는 그 핍박이 얼마나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이게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데 이마에 이쪽도 흉터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저 눈을 빼놔야 앞이 안 보이면 교회를 못 간다고 칼로 찍어놓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야 이 쌍년아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그 아주 택하고 작게도 택해요. 그거 말고년아 하나만 택해년아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 예배당도 택해요. 이 쌍년이 꼭 교회도 택하고 이 새끼도 택한다고 하네. 당신도 택하고 교회도 택해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교회도 택하고 자기도 택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약올로 던겨. 그렇게 가지고는 칼을 갖고 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니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 저는 교회도 택하고 예수님도 자기도 택해요. 그랬더니 칼로 눈 주변을 찌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칼침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눈을 딱 손으로 가리고서 그저 막 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방언을 싫어했어요. 그냥 이 짝가면 따따따따따따 또 권사님을 보면 또 권사님 보면 날랄랄랄랄라. 아유, 저 소리가 도대체가 뭐길래 이 짝가도 따따따따 저 짝가도 놀놀놀로. 아이고, 듣기도 싫어가지고 그때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갔습니다. 눈 가린 채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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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따따따따가 막 튀어나갑니다. 막 따따따따가 막 튀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칼을 막 찌르다가 찌르는 감각이 없어. 그리고는 눈을 뜨고 조금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양반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덜덜덜덜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따따따를 안 하려고 이제 막 피는 착 끓으니까 내가 이 짝으로 닦고 이 짝으로 닦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찔렀는데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 분수대처럼 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피가 이게 물총을 쏘듯이 애들 아빠 얼굴로 날아가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따따따따를 고만하려고 이 양반은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따따따 따따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따따가. 그래서 이제 피는 줄줄줄줄 흐르고 이 짝은 이렇게 확 찢어가지고 이게 껍데가 벗겨져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이게 숨을 크게 몇 번을 쉬더니 아, 수발련 따발총 쏘는 줄 알았네. 따따따따 할 때마다요 총알이 날라와가지고요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이제 뭐 싸울 것도 없고 이제 이 형 막 방바닥에 피가 빨갛고 하니까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피를 닦으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칼이 안 찔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 남편이 끝까지 칼질을 안 하고 피를 보고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도망간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는 이게 확 갖다 칼로 긁으니까는 이게 이렇게 자빠지더라고요. 이 허물이 삐껴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 가서 꼬맸죠. 이렇게 올려붙이면 또 내려오고 피가 나니까 또 이 껍데기를 살 껍데기 이렇게 하면은 또 피에 밀려나서 또 이게 삐껴져서 할 수 없이 이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꼬맸고 났는데요. 또 몇 달이 지나니까는 또 막 미친년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막 교회를 열심히 댕기니까 또 시작을 하는겨. 이번에 도끼를 갖고 오라는 게 도끼로. 이제는 네 발을 찍어놔야겠대요. 발을 도끼로 잘라놔야 교회를 못 간다 이거지. 걸어서 못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는겨.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나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인연이 말만 하면 꼭 예배당을 먼저 택한다고 한다는겨. 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그랬더니 도끼를 이 짝발을 찍더라고요. 주여! 뭐? 죽여? 나는 주여라고 그랬지 죽이라고 안 했거든요. 주여! 그랬더니 뭐? 죽여? 그리고는 이제 막
처음에 도끼를 찍으니까 피가 안 나대요. 하얗더라고요. 찍힌 데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피가 벌거스름하게 돌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피가 막 솟구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교회를 전화 걸어가지고 어? 아빠가 엄마를 도끼로 찍어서 엄마 피난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봉고차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댕기시다가 이제 봉고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뭐 피가 막 방바닥에 파랗게 있으니까는 사모님이 쑥을 뜯어다가 이 돌로 다 쪄가지고 이렇게 붙여 주셔더라고요. 스타킹을 벗어가지고 끝냉이처럼 게 묶더라고요. 왜냐면 쑥을 피나는 데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냥 이 쑥이 떠나려가 피가 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쑥을 뜯어다가 막 돌멩이다 쪄가지고 그 상처난 데다가 쑥을 이렇게 해서 스타킹을 벗어서 묶어가지고 차에 이제 저를 이렇게 부축해서 해서 싫더니 어딘가로 한없이 가셔. 어딘가로. 거기가 오살리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려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숨겨놓은 거지. 이제 거기다 갔다 우리 목사님이 숨겨놨는데 그리고는 이제 입원실이 없어요. 숙소가 없으니까는 어디에다 갖다 또 넣어놓더라고요. 아침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 아침 안 먹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서 먹는 말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금식하는 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금식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금식하면은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된대야. 그러냐고. 그럼 이런 사람 금식해도 되냐니까 된대요. 근데 그때는 피도 많이 흘렸고 그랬는데도 그냥 했어요 금식을. 그래서 얼마 시간이냐니까는 이 방은 40일 금식하는 방이랴. 그러면 나도 40일에도 되냐니까 된대야.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딴 거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오토바이 타고 갈 때 부잣집 차하고 자가용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새끼 직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들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에서 기도하는 건 그 이제 막 이 발이 곰기를 시작하는 게 그 도끼를 찍힌 데가 막 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거기는 거의 여자 목사님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막 그런 막 각오적인 금식하러 오신 분들이요.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이제 받을 사람들 이런 분들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발이 곰고 막 냄새나고 내가 끙끙 앓으니까 아유 성도님 저기 소나무 있는 기도실 가면 응답이 더 빨리 온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시랴. 아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응답이 빨리 오면 자기들이 글리 가지. 나보고 거기 가면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온대야. 냄새나고 밤새도록 막 그 도끼가 찍힌 데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끙끙끙끙 앓으니까 나를 그리 쫓아낸 거요.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금식하는 방은요, 이 전도사님들이 거기 예, 그 근무하는 전도사님들이 수시로 순방을 해요. 왜냐면 그 금식하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나 싶어서 수시로 전도사님이 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전사님 나 이거 이불 좀 저 기도실에다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부축을 받고 이제 그 기도실로 갔어요. 기도실로 갔더니 기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게 좋대요. 나는 막 이 금식하시는 분들이 막 밤에 잠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어째 죽었다고 아직 연락이 와나요? 아버지 빨리 주님 자가용하고 빡치게서 하나님 죽었다고 연락 오게 해주세요. 나는 막 그러면 시끄러서 못 자는 거 이분들이. 그렇게 한 게 나를 그리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때끼 언제나 되더까때 나이까 아프다 하나님 그때끼 부잣집 자가용하고 빡치게 까뜨고 아버지 그때끼 사드문 병진돼서 따드문 골치 아프니까 그따디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지도 않고 병신되면 골치 아프니까 빡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직장에 또 뚜띠없다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프자녀님 이 다디든 뚜띠없다도 아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얘야 아부자녀님 그 땅 너무 떼끼 대도 갓디 없더도 그 개 같은 떼끼 대도 갓디 없더도 딱 갓디 없는 놈 대도 갓디 없더도 강도 같은 놈 대도 갓디 없더도 나도 대한민국에 있는 욕을 다 한번 해봤어요. 자기는 뭐 나보다 더 했는데 뭐 욕을. 아버지 하나님 그때끼 좀 제발 태도 같이 없어도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어.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욕을 시큰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얘야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얘야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세 번이 진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남자다고 남자 편만 주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라고 남자 편만 들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까 그때 끼가 잘못했지. 막 아버지는 공평하시고 편견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빈덕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도 편견을 하시네요. 막 그렇게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수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삐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새끼도 사랑하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가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막 속이 빵 하고 터질 것 같아. 근데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김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막 그 찬양이 처음에 가서 이 벙어리였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엄청히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서 그냥 그저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나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지 말고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하고 비교하시면 그 찬양이 얼마나 깊고도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는 찾으셨도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머리에 이를 잡아주면서 옛날에 이가 왜 이렇게 많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일을 잡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영순이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순이 말하게 해주세요. 이 불쌍한 것 주님 늙은이 털이 죽으면 이거 불쌍해서 누가 키웁니까? 말을 해야 배고픔은 밥 달라고 동냥이를 대서 먹지요. 남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해서 얻어래도 먹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일을 잡아주면 시원하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 무릎팍을 피고 내가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잠결에 들어본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 우리 영순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영순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중간에서 놀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순이 불쌍한 것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두 늙은이들이 죽으면 이 불쌍한 거 누가 키웁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또 물파기다 놓고 잊어버려주면서 너랑 나랑 똑같은 일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두고 내가 눈을 어떻게 감니? 지금은 늙은이들 품에 있으니까 네가 밥도 먹고 하는데 늙은이들 죽으면 저것이 너를 밥을 줄까 싶지 않다.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 이 두 늙은이들이 죽으면 너를 밥을 줄까 싶지 않다. 너랑 나랑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네 애비는 허수애비요.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할머니겠어요. 나 이렇게 물파기다 놓고 일을 잡아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셨어요. 말 좀 하게 달라고. 우리 영순이는 중간에서 놀래서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이시면 말할 수 있으니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두 늙은이가 죽으면 이거 배고프면 그냥 굶을 텐데 나 배고프다고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도록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래서 그냥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이 책임을 찾으셨도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은 배부르고 덩어리가 따뜻하니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멀어졌고 찬양도 멀어졌고 기도도 멀어졌고 눈물은 아예 말랐고 예배의 감각도 멀어졌고 우리 그렇게는 안 됐는지요. 우리 얼마나 울면서 주님의 마음을 녹여놨는지 우리 첫사랑을 찾읍시다. 첫 믿음을 찾읍시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었어요. 지금 60대, 70대, 80대는요. 눈물로 교회를 세웠고요. 어찌 우리 목구녁에다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은요. 목사님 사택을요. 1시간 10분을 걸어가가지고요. 부토막에다 놔드리고 왔어요. 우리의 신앙 토로 찾읍시다. 지금은 뭐 먹을 거 흔하고 뭐 많고 뭐 많고가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첫 믿음 그 간절했던 첫사랑을 우리 찾읍시다. 그 찬양을
열심히 통곡을 하면서 부르는데 누군가가 누구세요? 누구 때요? 예, 옆에서 옆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요? 지금 몇 시간째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가 좀 볼까요? 도끼로 찍힌 데 좀 볼까요? 주님, 그때 끼가 도끼로 찍은 데가 이득 앞부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뚝뚝뚝뚝 쭈치고 앞부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아픈 만큼 그때 끼도 아프게 하여 주지옵소서. 얼마나 아픈지 막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실로 오셔서 얼마나 아프신데요? 이렇게 아파요. 많이 아프시겠네요. 시퍼렇게 굶었네요. 그러더니 산에 올라가시더니 가시를 요만한 걸 따가지고 오시더니 화장지를 갖고 오시더니 제가 지금 좀 따볼까요? 그래 좀 따보대요. 너무 뚜쳐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가시로 다 이렇게 조금 따니까 짤 것도 없이 막 고름이 막 절절절절절 나오는 거 막 누런 고름이 막 팍팍팍팍 나오는 거. 그리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짰는데 응어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어리가 뼈에 붙어서 응어리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잠깐만요. 왜 자꾸 그 금식하는 사람 그걸 짜내려니까 자꾸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침을 이렇게 해서 다 생기시더니 입으로 그 응어리를 빨아서 뱉으니까요. 그 응어리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산이니까 가을이니까 쑥이 없으니까 구절초 거기 오살리 가면 구절초가 많더라고요. 그걸 구절초 이파리하고 꽃까지 꺾어가지고 그분도 역시나 어색히 빤 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상처를 발라줘서 지금도 구멍이 뻥 뚫어진 채로 아물긴 아물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그 기도. 그리고는 이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막 통곡을 하며 불렀어요. 목마른 사슴이 막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억울한 눈물, 분한 눈물, 미운 눈물, 약올른 눈물은 하늘에 상달이 되지 않느니라. 억울했지요. 약올르고 분했지요. 그 새끼한테 약올렀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눈물은 상달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눈물이 흘렀던 것이 도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 상달이 안 된다니까. 큰일 났네. 울어도 주님이 안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주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저기 나무에다 목 매달아 죽을까? 그래도 저 나무에 죽어야 그래도 이 오가는 사람들이 파묻어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다 목 매달아 죽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죽어서 그 새끼 호랩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고생하게 만들까? 그런데 생각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새끼가 또 새마늘아 얻어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구박할 거 아니니까 나처럼 못 죽겠어. 그리고 이 벙어리가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 막 그냥 만져주고 이 침을 나가지고 막 전도가 불러 충만한 뒤 아이고 그렇게 전도하더니 그이 자살했디야.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자살했겠어? 전도의 길이 막히고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이 걱정도 되고 이 걱정도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잡고 내 새끼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네. 예수님 나는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내 새끼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그 새끼를 생각하면 죽고만 싶네. 예수님 나는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그 새끼를 생각하면 죽고만 연거푸를 불러서 목사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죽을 수가 없고 내 새끼를 생각해도 죽을 수가 없고 그 새끼 생각하면 죽고만 싶고 막 갈등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고름을 짜주시면서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지옥 간다. 지금껏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했을지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목사님이 저를 설득을 시켜서 금식을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연락을 하는가 봐요. 기도원에서 목사님하고 애들 아빠하고 와가지고 이제 나를 데리고 가는데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바싹 말랐잖아요. 지금은 살쪘어요. 지금 이제 47kg까지는 나갑니다. 그때는 39kg, 40kg, 조금 잘 먹으면 41kg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금식을 했으니까 또 피도 많이 흘렸고 와가지고는 아, 야 병신아 처먹을 거 없으면 집구석에로 기어 들어오지 얼마나 굶어가지고 병신아 해골바가지 마냥 병신아 뼈대기만 남으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굶었으면 뼈대기만 남았냐고. 그리고는 이제 집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보식을 해줬어요.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그렇게 지랄을이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나는 저 새끼 그냥 부잣집 차하고 빡치기만 해가지고 죽으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교회는 나왔는데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헌금이 걸렸어. 우리 기가 엄마 앞에서 두 번째 자리가 내 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앞에서 두 번째 앉았어요. 그랬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짝줄이면 뒤로 넘겨주고 뚫고 넘겨주는데 앞줄에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뒷줄에로 오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만 받아가지고 그냥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데요. 어느 날 그 헌금 바구니를 만질 수 없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헌금도 못 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그릇을 만지다니 어느 날 그런 압박감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앉았다가 저 뒤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헌금도 못 하는데 이 헌금 바구니 이 축복의 바구니를 내가 어떻게 만져? 나는 이거 만질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뒤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뒤에로 온 거 주님 아시죠? 아버지 헌금도 못하면서 이걸 만지다니요. 그래서 하나님 뒤로 왔습니다. 아버지 저 돈 좀 벌 수 있는 그런 지혜 좀 주세요. 그리고는 며칠을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우렁도 보이고 미꾸라지도 보이는 겁니다. 아, 우렁을 잡아다가 백반집에다 팔면 되고 미꾸라지는 추어탕집에다 갖다 팔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렁을 열심히 잡아가지고 삶아서 그 알맹만 빼가지고 이만한 스크램에다가 그걸 물을 쭉 빼가지고 백반집에 갖다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줌마도 내가 벙어리라 깐보고 돈을 쬐끔 준 것 같아. 미꾸라지도 그냥 우렁 구멍은 이렇게 크고요. 미꾸라지 구멍은 새끼손가락 마냥 구멍이 작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삽으로 푹 파푸면은 알이 통통 뱀 미꾸라지가 막 퍼덕퍼덕 뛰면은 그놈 이제 잡아다가 추어탕에다 갖다 팔고 그렇게 해서 헌금이 시작이 됐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시더니 미꾸라지 잡아다가 헌금을 했대요. 우렁을 잡아다가 헌금을 하셨대요. 아이고 권사님 말씀 놓으세요. 나는 아직 애들인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님이라고 하셨고 침을 주어 사역을 한다라는 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종님께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그런 끝까지 하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미꾸라지 잡아다가 우렁 잡아다가 헌금을 하면서 다시 내 앞에서 두 번째로 옮겼습니다. 제가 자리를. 그랬는데 겨울이가 문제더라고요. 겨울이가 땅에 꽝꽝 얼어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는 어찌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땅이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우렁도 잡을 수가 없고 미꾸라지도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얘야 겨울에는 솔방울을 따다 팔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겨울에 방학을 하면요 산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건 솔방울 따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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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러니까 하면은 그 가시 달린 솔방울을 따다가 그 솔방울 가시가 손바닥에 베겨서 그래서 그래껏 제가 솔방울을 따러 갈 때는 옷핀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옷핀을 머리에다 득득 긁어가지고 또 가시를 빼주면 또 피가 나고 엄마 피나도 괜찮아? 이제 피나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 엄마 너 똥바닥에 핀나니까 그냥 집이 가. 그러니까 엄마 손바닥 피나도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안 아파. 그리고는 우리들하고 나고 열심히 솔방울을 땁니다. 국민학교 댕길 때요. 숙제하라고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솔방울 따러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새벽바람에 밥 일찍에 먹고요. 밥 일찍에 먹고 산에 올라가면은요.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스카프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엄마 싫다고 안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솔방울을 따줬어요. 어떤 데는 세 가마니도 따요. 어떤 데는 두 가마 반도 따고 두 가마니도 따고 그렇게 가지고는 제가 그걸 다 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시장에. 그러면 애들 아빠 보고 뚜빵은 떼가마 땄어요. 다가 두 가마는 지게다가 묘다주고 이제 한 가마는 내가 이구나 이 심리끼를 이고 나갑니다. 솔방울을 그냥 배가 빼룩하게 그 가만히다가 막 작대기를 막 우겨넣으면서 그냥 배가 폴룩하게 한 가마니를 따서
아구리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새끼 줄로 얼기설기 엮어 가지고 그리고 두 가마 등에 지게다 줘다 주고 한 가마는 제가 이고 나갑니다. 머리에다가 이고 나가 가지고 이제 팝니다. 그러면 내가 애들 아빠 뭐 빨리 집에 가서 물소태에 불 좀 떼주라고 빨리 가라고. 아니요, 팔아서 같이 가. 아니라고 얼른 가서 군부를 떼라고. 물소태에 불 떼라고. 그거 팔면은 돈 좀 달라고 할까봐 빨리 가라고. 집에 얼른 가라고 막 강제로 내주다시피. 그럼 잘 팔아 갖고 와. 알았다고. 세 가마니를 가지고 가도요 내 거는 제일 많이 제일 먼저 팔려. 이빨이 그냥 배가 빨리 가게 다 먹었지만 그냥 돈도 똑같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설렁설렁 다 먹고 오고 나는 꼭꼭 그냥 막 그렇게 가져가서 내 거가 제일 빨리 팔려요. 그럼 이제 그걸 팔아갖고 그 헌금하려고 하는 그 기쁜 마음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신나고도 감사하고도 얼마나 좋은지. 이 심리를 가만히 이고 이 심리를 가가지고요 이제 그거 파는 데다가 내려놓으면요 이 고개가 이렇게 됐다가 고개가 쭉 펴지면요 또 그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삽시다. 모든 일을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그리고는 이제 미나리 뜯고 냉이 캐고 이렇게 가지고 또 백반집에다도 갖다 팔고 그 모든 일은 헌금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천국의 기록이 다 있더랍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미꾸라지도 천국에 있습니다. 우렁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솔방울을 땄기에 솔방울도 생명 기록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냉이 뜯고 쑥 뜯은 미나리 뜯은 모든 그 헌금들이 천국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또 그분이 내가 우렁 잡는 걸 받겠어요? 미꾸라지 잡는 거를 받겠어요? 쑥 뜯는 걸 받겠어요? 천국에 가니까 생명 기록책에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랍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합시다. 우리는 그저 생색을 내고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삶으로 합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근데 제가 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 그 바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저 그냥 심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앉으니 이 앞자리에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옆 사람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께 이런 한 장도 못하면서 주님의 축복에 그 바구니를 받을 수가 없, 내가 만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그냥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했어요. 하고 싶어서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 아마 그때 천국에 기록이 되는 거를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건데 그냥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더 많이 할 걸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주님. 그러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우리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헌금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믿습니까? 우리 지금 마음껏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좀 합니다. 가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헌금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믿습니까? 주님이라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나처럼 나이 먹어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젊었을 때 지금 열심히 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박수도 더 치고 우리 젊었을 때 헌신도 충성도 더 많이 합시다. 후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기도원에 막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기도원에는 환자분들이 구름떼들처럼 몰려오고 또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계속 나가야 되고 어느 때는 지쳐가지고 어느 때는 막 힘이 딸릴 때마다 아버지 젊었을 때 더할 거려 아버지 젊었을 때 더할 거려. 그런데 제가 먹는 건 괜찮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누른밥이 아주 별미였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목사님한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물 말아서 한 번만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당에 있는 분들은 반찬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김치하고 찌개하고 나물하고 그 물김치 오늘은 물 말아 먹는 바람에 물김치에다 내가 밥을 못 말아 먹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읍시다. 간단하게. 우리 기도원에서는요 거지같이 먹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환자분들 막 줄 서 있지요. 언제 밥을 이렇게 상차려서 먹습니까? 그냥 붕에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가요. 너무 어느 때는 죄송할 때도 있고요. 그냥 김치하고 찌개하고 이렇게 주시면 좀 덜 번거로우실 텐데. 아우, 오늘 아침에도 그냥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내가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너는 저 땅에 가서 고용선을 찾아라. 그래서 저를 만났잖아요. 그럼 내 삶이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안 바뀌어야지 않습니까? 나를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막 손톱에다 매니큐어나 칠하고 막 그냥 눈썹이나 붙여 쌓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쓰겄어요. 우리는 내 모습을 지킵시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킵시다.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아우 막 그 나는 이 모습이 족하다. 할렐루야. 일꾼은 일복을 입어야지요. 내가 한복 입고 침 놓을까요? 하얀 드레스 입고 내가 침을 놓을까요? 다 헛디고 헛디고 헛디도다. 일하기 좋은 의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장하고 모심으로 가나요? 산을 저 논으로 모심으로 갈 때는 편한 옷차림으로 뭐를 심는 것처럼 제가 침노니까 찍었대 땡겨도 불편하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입는 거에 편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현신의 권사님이 나를 천국에서 보고 오셨대가지고 내가 금방 막 주가가 올라가서 막 귀걸이 목걸이 막 팔찌 반지를 막 그러 어서 오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거 쓰겄어요? 우리를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만큼 겸손합시다. 목사님이 기억해 주시는 만큼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를 지키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행동을 잘못하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거리야 아 저 새별교회 댕기는 것 같아 아이고 저거 그런 인정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채소전에 가서 그 값을 깎을 나갈랑 십자가 못 보거리 뛰고 가. 그저 십자가 못 걷는 척 늘어뜨리고 아이고 한 주먹 더 줘요. 아니 이것만 해도 많이 준 거요. 아이고 한 주먹 더 줘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한 주먹 더 주걸랑 아이고 이 더위에 이거 파시냐고 얼마나 욕보시냐고 우리 그만 줘도 되니까 아이고 할머니 우리 그만 줘도 된다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막 어서 아이고 이만큼 많이 준겨 아이고 한 주먹 더 줘요 아니 이건 많이 준 거라니까 그래서 봤더니 십자가는 참 늘어뜨리고 그 할머니가 땀을 쩔쩔쩔 빼는데도 한 주먹 더 가지러 가려고 그냥 조마지 가다 와가지고 아줌마 그만하면 됐네요 할머니 저 땀 흘리시는 거 봐요 아줌마가 뭔 참견이세요? 그만 그냥 가시라고요 별걸 다 봤네 그래 콩 가 그랬는 막 쫓아가서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나는 여기 영천교회 권사요 나도 권사님 조금 안면이 있네요 권사님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십자가는 착 이렇게 두려워 덜렁덜렁 하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믿는 년이 더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믿는 년이 저지랄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권사님 그런 거 사러 가려면 십자가나 좀 이 뒤로 하든가 아니면 빼가지고 봉창에다 넣고서 한 주먹 더 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원장님 아니요? 귀여워.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삽시다. 교회에서도 은혜 있는 자는 은혜만큼 살고 우리는 말씀에 우리 충실합시다. 지금 낮 예배는 제가 조금 짧게 할게요. 왜냐면 밤중에 더 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한 말씀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 안에 우리 거합시다. 그 솔방울 딴 거, 미꾸라지 잡은 거 우렁 잡은 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심었는데 그게 천국에 기록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아차 그때 더 많이 잡을 걸 더 열심히 더 할 걸 그 후회가 정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젊은 몸 우리 젊게 하나님 앞에서 뛰고 우리는 주님이랍시다. 우리는 힘이 닿는 만큼 우리 주님이랍시다. 이제 우리 저녁부터는 이제 교회를 짓는 사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도 하나님 이래 그 주님을 믿는다고 칼침도 맞았고 도끼로도 찢겼지만은 주님 지키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저는 칼도 도끼도 두렵고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으면 제가 아고 내가 자기를 택할게요.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 성자가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지 뭐. 할렐루야. 우리 성자가 임종을 하면서요. 천국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자 보고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냐 그랬더니 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 있을게. 엄마 천국에 꼭 와. 얘가 너무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가 말문이 열려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목 아 아니 더 두 아 고 아 아 아 아 에 에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밀가루에다가 강낭콩 따가지고 까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사카린이나 당운을 풀어가지고 밀콩 까놓고 반죽을 해가지고 호박잎을 깔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한 걸 피고 그거를 쪄가지고 칼로 똑같이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게 주일학교 애들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도 없고 비닐봉지도 없었어요. 호박잎을 뻣뻣한 걸 따가지고 그놈을 닦아가지고 물을 탁탁 뿌려가지고 개떡을 거기서 이렇게 싸줬어요.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막 펌프로 굴려서 시원한 물을 퍼올려가지고는 그 물을 거기다 당원 타가지고 그 개떡 먹이고 그 음료수라고 당원물을 타먹이고 아이들을 그렇게 주일학교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날 우리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고 집사님 예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예 저기 말이요 오해하지 마용이 뭔데요? 글쎄 오해하지 마세요. 오, 에요 빨리 말해줘요. 저기 말이요 예 정말 시험 들면 안 돼요. 뭔데 그 마트 뭐 그렇게 뚱물 뜯대요. 고집사님 주일학교 애들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나한테 갔다요? 내가 엄마나 어떻게 가서 켰는데요?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말이요. 아마 뜸을 데리시는겨. 근데 말이요. 사실은 말이요. 우리 고집사님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고집사님 말 그렇게 하는 거를 왜 닮았는지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올 때는 말을 잘했는데 교회 나오고 아이들이 말을 그렇게 막 버벅댄다는 거 막 더듬고 버벅댄다는 겨.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 잘하걸랑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때 처음 울었어요. 그저 목사님 그냥 손을 붙잡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데 목 아니 그 진짜 앞뒤지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 주일학교 부모님들한테 시달리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는 주일학교 교사를 딴 선생님한테 주고 그리고는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살리로 겨울로 가서 주님 주일학교 교사다가 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그 두두두 아따가 딸렸습니다. 아버지 빠짐 타타닥 아주 또 다티 아버지 교자 아까 두두두서 아버지 말 좀 잘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자가 우리 권사님들 임종하러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침 갖고 왔냐고 물어요. 침만 봐주면 살 줄 알고 권사님 천국이 더 좋아. 아, 천국 갈 준비하셔. 그 천국 안 가려고 빨리 침나 달라고 침나 달라고. 그러면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성자 생각이 납니다. 엄마 천국에서 만나.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천국을 확신을 주었기에 우리 성자가 천국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먹고 주일학교 애들을 톡톡하게 가르쳤어요. 주일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내가 가르친 애들이 다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개떡구도 먹으러 댕기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니아카를 타고 댕기러 댕기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주일학교가 자꾸만 붕이 되니까요. 뭐 쬐끄만 애기는 업고 가고 큰 애는 손붙잡고 가면요. 손붙잡고 가는 엄마가 안 보내요. 기분 짭짓하고 어떤 놈은 업고 가고 어떤 놈은 손붙잡고 가냐고 안 보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니아카 하나를 샀지. 그리고는 이 집이 여기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데를 그저 울퉁불퉁한 길을 그냥 그러면 얘네가요 시내버스 기다리듯이요 조금이라도 더 탈라고요 모여있지를 않아요. 그럼 그 집마다 가서 한약가 주워 싣고 그냥 교회에 갖다 놓고 오고 또 한약가 또 주워 싣고 교회에 갖다 놓고 할렐루야.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 강낭콩에 그 밀가루에다 강낭콩을 넣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강낭콩 빼먹으러 댕기다가 사모가 됐어요. 할렐루야. 선생님 저는 개떡을 먹으러 개떡우도 먹으러 댕기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니아카를 타고 댕기는 그 재미로 교회를 댕기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키우고 한번 우리 애가 타보십시오. 금식이 안 되고 눈물이 안 나오나. 아버지 빨리 마다게 주세요. 말 좀 타닥게 주세요. 그때 아빠는 주일학교 교타야 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아깝습니다. 빨리 아버지 하나님 말 잘하게 주세요. 그리고는 침을 더 정성껏 놨습니다. 주님 옛날에는 말할 줄로 믿고 그냥 꾹꾹꾹꾹 찔렀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주님 말할 줄로 믿고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침을 제가 사역하오니 빨리 하나님 혓바닥을 피시사 말을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더니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해가지고 막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도 가 있고 호주에도 가 있고 할렐루야 LA에도 가 있고 휴스턴에도 가 있고 저는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한국에서만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봐라. 나는 미국에 가서 목회하리라.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하리라. 지금 와서 단거리 기도하지 말고 장거리 기도해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 직장 뭐가 좋은 줄 아니? 그래도 하나님 직장이 최고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키워가지고 그림을 크게 그려봐라. 너희들이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을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를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더니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집에서는 일반 대학을 가라고 권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한테 나 몰매 맞아 죽을 뻔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세뇌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목사님 형은 김옥은 목사님 형님은 2년 뭐년 폐지긴다 2년 너희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질른다 2년 막 쌍욕을 하시면서 근데 결국은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 잘하십니다.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걔는 고등학교 때 너는 미국에 가서 목회한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처음 발령이 미국인 교회로 간 거예요. 미국인 교회로 가가지고 영어도 짧지 막 그냥 힘투투를 하는 겁니다. 요 담만 뛰어넘자. 그러면 된다. 그리고 제가 시카고를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심방을 해주는 거. 미국인들을 심방을 해주고 막 음료수 사가지고 심방을 하니까 가니까 그 교회가 다 무너진 교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해가지고 10명 될 때도 있고 12명 될 때도 있고 그것밖에 없어. 주일학교는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도전하자. 그리고는 할머니들을 심방하고 그랬던 게 몇십 년 만에 받는 심방이라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하자. 그리고 막 가서 새벽 예배하고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그 소독약 해가지고 성도님들 집집마다 막 문 꼬리 소독해줘라. 그렇게 하죠. 막 소독하고 댕기니까 막 그 지역에서 코리아 목사 최고라고 신문에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20명도 안 되는 교회를 가가지고 180명을 만들어놨어. 미국인들 180명. 주일학교가 80명. 중고등부 어른들. 그 일대에 소문이 나버렸어. 그 미국 맨도타라고 아주 시골이요. 그냥 막 교회가 다 무너진 교회. 야, 우리가 가서 발전하는 붕시키자. 그래서 해마다 가서 막 김치 싸고 들고 이고 막 그러고 가가지고 미국인들 보고 야 니네들 이렇게 뚱뚱한 줄 아니 이걸 안 먹어서 그래. 우리 밥 잘 먹잖아. 살이 안 쪘잖아. 이거 먹어봐. 그래서 막 백김치 담아가지고 막 돌리고 식혜에서 막 돌리고 막 이 매운 김치도 막 한 조각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부엉이 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희 교회도 우리 대전에 있는 영천 감리교회도 봄에는 쑥을 뜯어서 쑥반죽을 해가지고 전 교인들을 다 두 덩어리씩 다 주고 가을에는 또 고구마 또 제가 시골에다가 개척시켜서 청양이라는 데다가 목사님을 그러니까 뭐 시골 목회가 힘드니까 이제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이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캐주고 이삭을 주워다가 또 우리 전교인들 막 1kg씩 막 봉지다 똑같이 담아서 몇백 봉지를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할렐루야. 엊그저께는 또 어떤 이 권사님이 오일을 또 줘가지고 또 전교인들 3개씩 다 또 나눠주고 할렐루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부흥이 됩니다. 저기 아파트 지태 이렇게 오는데 아파트 지면요 나는 김치 전도가 최고 잘 돼요. 뭐 하지만 김치 전도는 끝내주게 잘 돼요. 그래서 김장 때 좀 배추 사다가 많이 절여가지고 양념 좀 맛있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경비를 잘 새겨놔야 돼. 막 경비 막 지금서부터 막 바깥에서 좀 사다 주고 막 잘 새겨놔. 그리고 아파트에다가 새별귀의 김치전도 사랑의 김치 이렇게 그 프랑카드 붙이고 연락처는 사모님 걸로 해놓는 경우 저희도요. 내가 김장 김치고 알타리 김치고 열심히 전도해놓으면 사모님이 전화를 다 받는 게 할렐루야. 그 가지고 나 좀 안 나타나면 어때요. 그냥 사모님한테 전화가서 아우 거기 영천교에서 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이 정직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제가 담은 거 아니고 우리에게 권사가 담았어요. 그럼 나한테도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더 혼나가서 아이고 사모님 그런 아이고 그러시냐고 김치 또 있으니까 또 오시라고 근데 주일날만 김치를 준다고 이렇게 하셔야 주일날 김치를 받으러 와가지고 전도가 될 거 아니요. 그저 오이가 얼마나 싸. 오이지까지가 그냥 사다가 박스를 사다가 그냥 소금을 펄펄 끓여가지고
근데 이제 나 그것도 이제 바빠가지고 못해서 그냥 오이를 그냥 쫙 놓고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오이다 들어 부어가지고 그냥 막 또 담으니까 또 그것도 괜찮아 맛있어. 오이 담을 때 물을 많이 하지 말고 그거 이 오이 담을 때 좀 뭐 청양고추도 넣는 것도 한 통 있어야 되고 생강 이렇게 삐져가지고 넣는 것도 한 통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좀 새콤달콤 맛있게 담아서 그거 두 개씩 세 개씩 봉지다 넣어가지고 막 그냥 여기 교회 막 그 복사해가지고 딱딱딱 붙여가지고 주워봐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해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어쨌든 교회 이게 반란자가 일어나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랬는데 일부가 나가고 또 시험들 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텅 비었어.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 있는 물주절 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서남북에 있는 물주 주님 주님이 생각해 놓으신 세우신 종들 좀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재정을 채워나가는데 할렐 지금 막 재정을 채운다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하십시오. 예수님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 구하시오. 승리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어진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샛별교회의 제자가 됩시다. 목자님의 제자가 됩시다. 저는 누가 하라고도 안 해요. 애타면 주님 교회 통장이 펑크 났답니다. 인간이 채울 수가 있나이까 동서남북에 있는 물주들 좀 보내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오셨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막 11조 감사를 해제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평탄한 교회 부흥이 되어서 이제 또 원상으로 지금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고합시다. 우리는 So I guess you know you 가오리는 하오리네스미 쿠르미케요 샛별교회 So I guess you know you 여호와의 백성들 포레 마에스터 나이거로 참으로 귀하도다. 소와이 캐스케유 수고함을 추가하노라. 소와이 캐스케 네션 와이 캔 마인디스도 마인디스도 노션 마이 카라와요 샛별교회 성도들이요 카세 노션 마이 캐리메유 여호와가 기억을 하노라. 여호와가 손마이 캐스캄 나와에서요 사랑하노라. 에세센 노린 슈르미 카와요 수고하여노라. 주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신답니다. 수고하셨답니다. 소와이 캐스케유 주가 기억을 하신답니다. 소토와 에선나유 아이 러브 퍼르메 캐스케유 주가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더욱더 열심히 우리 분발합시다. 우리 사랑 중에 더 우리 사랑을 받읍시다. 소토와이 캐스칸 나와요 성전을 짓노라 수고하는 성도들이요 소토에시던 나이 캐림에 따와요 천국을 지음과 똑같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영광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